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품은 원주 흠뻑서터에서 나온 불상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상은 아직 보존 처리가 완료된 불상은 아니고요. 현재 보존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전시의 출품이 되었습니다. 통일신라 불상과 삼국시대 그 좌대의 중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뒤쪽에 그 광배가 달려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 불상 중에 투조된 광배가 달린 거는 이 불상이 유일하다. 금판의 판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를 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토 당시에는 정확하게 좀 몰랐는데 보존 처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전시 품은 평창 하리 유적에서 나온 청동검이랑 춘천 천전리 유적에서 나온 청동 물미입니다. 청동검은 옆에 돌기가 있는 비파형 동검이고요. 비파형 동검은 이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청동 물미는 창 날 반대쪽에 자루 끝에 달리는 도구입니다. 창 고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평양에서 한 점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좀 희귀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될 만한 거는 이 청동검이 나왔을 때 인골이 사람 뼈가 함께 같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뼈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여성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키는 한 160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골이 사람 뼈와 함께 같이 청동검이 출토된 사례는 이 유적이 유일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하얀색 선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접합을 새로 한 겁니다. 원래는 부러져서 이제 발견이 됐고 약간 휘어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을 때 일부러 이제 이걸 부러뜨려서 묻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왜 부러뜨려서 묻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장례의 의례 속의 하나의 행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선사시대나 고대 무덤 유적에서 이렇게 부장품, 그러니까 껴묵거리를 조금씩 깨서 묻는 경우들이 종종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이 물건을 깨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점이 어떤 죽음이라는 부분과 좀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품은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촉은 많이들 발견이 되는데 이 화살이 온전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정선 아우라지 유적과 춘천 천전리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의 화살이 온전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살들은 다 이제 불에 탄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요. 화살촉은 하나는 결합되는 부분이 특별한 시설이 없는 화살과 결합돼서 나왔고 춘천 천전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과 화살태가 결합되는 부분에 약간의 어떤 가공이 있는 그런 화살과 연결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화살대들은 다 나무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기물이라서 다 썩어서 보통 유적을 발굴하면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에 탔다던가 아니면 물에 잠겼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종종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 불에 탄 경우고요. 화살대를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좀 진행을 했는데 정선 아우라지 유적 화살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됐고 천전리 유적 화살대 같은 경우는 쌀이나무 가지를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 화살이 발견된 것은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과 춘천 천전리 유적 두 곳에서만 이제 청동기 시대 화살이 발견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화살이 모두 다 강원도 내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의의가 있는 발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시품은 옥 화살촉입니다. 옥으로 만드는 화살촉이죠. 원주 보통리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옥은 일반적으로 비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선사시대에는 비치 외에도 황옥이라든가 마노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들도 다 옥으로 취급을 했었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치는 아니고 천화석이라는 그런 돌을 이용해서 만든 옥 화살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화살촉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까지 다 통틀어서 요게 유일합니다. 또 중국 앙소문화에서 발견이 됐는데 앙소문화는 신석기 시대라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연원을 따져볼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굉장히 독특한
출토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옥으로 화살촉을 만들었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발굴된 사례도 요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를 찾긴 어렵지만 아마도 화살과 관련된, 활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의 무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덤에서 출토했던 얘기는 안 했구나. 돌로 만든 무덤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거 앞에서 껴주세요.